kiss for you. (웃음) 갑니다. 과연 주작을 어른길 잘 잡을지. 물론 풀치천 셋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겠죠. 이거 이제 풀테셋 봐야 돼. 확실한 건 풀테셋이야. 뭐야 이 체력이네. 잠깐만. 체력적. 기다려. 아 그냥 풀테셋으로 바로 가자. 아 버려 필요 없어. 풀테셋. 역시 본게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는 거야. 본게임 간다. 풀테셋 여기 있다. 오림 찍자고. 당연히 오림 찍어야지. 암수 쌍도 있다. 이거 통제님이 해준 거. 암수 끼고. 딱 그냥 보편적인 초보분들 템 세팅에 그냥 칼 전지간 주작이에요. 전부 다 그냥 뭐 그냥 100레벨 전직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냥 뭐 전직랩 신경 안 쓰고 바로 전직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기에 가장 좋은 주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랩도 230레벨 딱 적당하고 그제?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만화 2000 찍어놓고 힘은 지금 3100입니다. 힘 3100 고! 갑니다. 과연 주작이 잡아낼 수 있을까? 얼음계를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계획차. 자 주박수를 갈기고요. 자 갑니다. 쏩니다. 주자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주자 좀 애매한가?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비슷한가? 나 파악이 안 되네. 애매해? 아니 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세다 지금 겹댐 들어가는 거 봐봐. 아 방금 전에 겹댐이 안 들어갔었네. 나 겹댐 들어간 데미지인 줄 알았는데. 아 괜찮네. 주작 세. 이 정도면 어른게 잡을만하지. 지금 풀테셋만 끼고 괜찮지 않아? 자 한 세네 부대 한번 몰아잡아볼게요. 잠깐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풀테셋 칼전직한 거 100렙짜리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지? 기존에 있던 주작 쓰시던 분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걸 좀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그게. 아 주작 무기 빼봐달라. 알았어 몇 번 해보고. 근데 무기 빼고는 제가 해드릴 건데 근데 무기를 끼고 하겠지 이쯤 됐으면. 어차피 이제 AK가 이런 패치를 한 의도 자체가 야 쎈데 아 야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 완전 달라 성능이 그지 많이 다르지 보면. 딜 15 지는데 아 근데 겹 때문에 안 터지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230렙짜리 주작 같다고 원래 이렇게 안 잡혔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무기 빼고 한번 실험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무기도 껴도 상관이 없는 게 그 기린 넘어갈 때 중간 발판 삼아서 주작가라고 지금 이 패치 해놓은 거 아니야 AK가. 유저들 생각해줘가지고 난 상상도 못했다니까. AK가 진짜 이거 주작까지 패치할 줄은. 막 어른게 녹아내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여러분 주작 범위도 넓고 확실하게 이제 장수들이랑 비교될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없어. 이제 계획차 테크 탔다가 계획차 한 220렙까지 찍고 주작 나올 돈 딱 한 16억 정도 벌리면 바로 주작 테크 타버리고 끝났지 이거는. 아니 왜 이거를 기린이랑 비교합니까? 기린 이거보다 3배는 더 빨리 잡을 텐데. 기린은 넘사벽이야 애초에.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딱 풀테스트에서 지금 암수쌍 딱 초보분들이 딱 갖추기 편안한 아이템 세팅. 아 이게 지금 만화가 1800밖에 안되네. 잠깐만 주작 구리만 끼고 청룡의 천벌도 궁금하다. 이따 한번 볼거야 청룡의 천벌도. 주작도 만렙 찍고 한번 해드릴게요. 만렙 한번 찍어야 되지 뭐.
그럼 모일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무래도 겹댐이 적용이 되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어, 흉수 다 있지 지금. 흉수도 이제 바로 볼 거야. 아 주작, 이게 주작 아닙니까? 범위 최강자. 와 너무 좋다 진짜. 주작 이랬어야 돼, 이랬어야 돼. 진작에 주작이 이랬어야 돼. 확실하게 AK가 이번에 머리 진짜 잘 썼네요. 와 너무 좋은데. 이래야 신수가 신수다운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잖아 이러면. 시원시원하구만 사냥 자체가. 깔끔하지. 풀황제 주작 한번 보여달라고? 풀황제세 주작 한번 보여드려요? 알았어. 나도 궁금하긴 하다. 풀황제세 주작. 풀황제 여깄나? 그 동방하나 끼고 있지 않나? 풀황제세? 왠지 불안한데 이거 동방하나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찾아올게. 일단 돌쇠 갈 때 찾아가지고 돌쇠로 가자. 풀황제세스 알겠지? 주작 이제 돌쇠까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청룡 잡아보고, 청룡으로 이제 아마쿠사 타로 한번 잡아보고, 증장천왕이랑 한번 또 비교해보고, 청룡 얼마나 천벌 데미지가 그 상향이 된건지. 주작 데미지 한 30% 세진 것 같아요 지금 체감상. 증폭무기 단 주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청룡도 그 정도 데미지 상향 했다고 치면은 야 어마어마한거지. 청룡 바투셋 입히라고? 왜? 풀 황제 청룡이랑 풀 바투 증장이랑 비교 한번 해달라고. 아 그것도 의미 있는 실험이네. 유의미하다 그것도. 이 캐릭에 증장 없지 않냐고? 아 생각하니까 이 캐릭에 증장이 없구나. 통제님 이따가 잠깐 캐릭터 좀 빌려도 됩니까? 그 통제님 근데 주작 있으세요 혹시? 캐릭에? 청룡이랑 주작? 타로 순삭할 것 같다고? 이제 돌쇠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 레벨 몇이에요? 청룡이랑 주작이? 236? 아 내꺼보다 높네. 그럼 저걸로 넘어갈까 우리? 저기 사천왕 4개 다 있는데? 근데 흉수가 여기 다 있어. 근데 저기 통제님 캐릭이 흉수가 없고.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흉수까지 보고, 그러니까 주작을 돌쇠종까지 주작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흉수 보고 이따가 통제님 캐릭으로 이제 다시 로그인해가지고. 잠시만요. 풀 황제셋만 좀 찾아갈게요. 그렇게 넘어가면 딱 맞을 것 같다. 동방은아 당황 나와봐. 풀 황제세 주작도 한번 갑시다. 좋지. 풀 황제 부캐 있어? 동방은 아까 빼면 되지. 혹시 통제님 캐릭에 풀 황제세 있으세요? 없으면은 제가 미리 넘겨놓으려고. 야 AK 진짜 간만에 개념 패치 한번 했다 이거. 솔직히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대규모 패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단계였어. 아 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 잠깐 소환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제님 감사드립니다. 주작 청룡 다 황제셋이야. 테셋 혹시 있습니까? 테셋? 테셋도 필요한데. 팔찌는 왜 옮기냐고? 팔찌 옮겼어. 나 이거 황제의 허리띠인 줄 알고 옮겼어. 아 거알못 땡겨. 정말 거알못이죠? 어딜 보나. 자 이제 갑니다. 돌쇠. 일단 풀테셋만 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암수 싹만 넘길까요? 알겠습니다. 자 주작 딜 달립니다. 아 예전이랑 확연하게 다른 주작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주작.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작이다. 와. 확실히 다르죠 전이랑은. 데미지 많이 상향됐어요. 녹아내린데. 야 풀 풀 황제세 낀 주작 같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풀 테셋만 꼈는데.
근데 주작이 확실하게 장수단 메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수답네. 자, 풀 황제 셋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발 끼고, 투구 끼고, 허리띠. 이 정도 돼야지 주작이. 그렇지. 진작에 이랬어야 됐어. 풀 황제 셋이다. 간다. 은하 증폭 나면 또 모른다고. 간다. 풀황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힘은 한 4천 조금 넘을 거야. 지금 이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갑니다. 주자. 쏩니다. 아, 데미지 상향된 거. 와, 역시 풀황제는 황제다. 몬스터 녹아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 기린이 주작권 사정거리가 좀 짧잖아. 얘네 잡을 때만큼은 딱 조건하에서 일정 그냥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기린보다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부대씩만 잡는다고 치면 기린이 이제 세네 부대로 넘어가면 기린이 훨씬 빠르겠지만 딱 두 부대 잡고 빠질 거면 주작이 워낙에 이제 범위랑 사정거리가 넘사벽이라서 너무 좋은데. 야, 이건 동방은하 이런 거 갖다 댈 게 아니네. 각성 동방은하 빡친다 이거지? 빡친다 이거야. 어? 주작 지금까지 각성 동방하나 이런 애들이랑 막 개조응용차 와가지고 앵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얘가. 나 그래도 10억짜린데 몸값만 10억인데 내가. 호날두 데려다 놨더니 몸값 못하고 이제 팔려가는 가가 아니야 주작 지금까지네. 이제 확실하게 지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아직 흉수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제 흉수 보고 넘어갈 거예요. 생각하니 주작 복명음 있다고. 일반 몹 사냥할 때 주작은 복명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명음 안 써요. 시간 낭비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명음은 정말 완전 강력한 보스 몹들 잡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복명음 이제 즉 타마저 깎이는 수치가 약한 몹이면 약한 몹일수록 그 효과가 미미하고요. 센 몹이면 센 몹일수록 타마저가 높은 몹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효과가 증가합니다. 주박술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면 막 내 계급차가 뭐 예를 들면은 청랑 잡을 때 데미지가 1만 떴어. 주박술 200렙짜리로. 근데 갑자기 뭐 어디 파멸자 가서 때리니까 주박술 치니까 갑자기 뭐 데미지가 뭐 좀 더 높게 뜨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런 것처럼 그 저기 저항이 높은 몹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 분명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일반 몬스터 이렇게 약한 몹 잡을 때는 뭐 돌쇠도 강력한 몹이라고 보긴 힘들죠. 지금 당장. 복명을 일반적으로는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주작이 돌쇠 못 잡냐고? 잘 안 잡죠. 잡는 속도가 좀 느려서 이렇게 잡진 못하지. 야, 이거 미쳤는데.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사냥이 재밌다.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주작이 잡긴 잡았지. 근데 좀 잡는 속도가 느려서 주로 산문을 잡았죠 사람들이. 야, 이거 꿀잼인데. 진짜 이거는 이제 신수 주작다운 면모다. 복명음 쓸 시간 한 대 더 때릴 것 같다고. 현무랑 백호 같은 게 신수 현무 백호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갑니다. 땡겨님 2분기에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언제 패치될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분기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뭐 제가 뭐라고 분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그냥 일개 유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땡피셜이죠. 제가 예측하는 거는. 근데 아마 이제 2분기에는 4천왕 무기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치가 된 게 박성 동방 하나 죽었네. 300개 같아. 지금 신수들이랑 흉수 데미지 상향이 됐어요. 이거는 AK 속내가 뭐냐면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어느 정도 패치들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초보 유저들을 확실하게 중수 고레벨 유저들로 좀 비율적으로 많이 끌어올리고 가겠다라는 의미지. 지금까지 초보나 중수 유저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기린 맞출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방에 그 70억 내지 100억 정도를 못 땡겨가지고 그 거기 다 접은 거 아니야. 근데 주작이나 신수들 뭐 흉수들 이런 거 상향시켜준 이유가 기린까지 넘어갈 때 그 턱을 좀 줄여주겠다. 빨리빨리 기린 맞춰놔라. 우리 다음 패치 지금 대규모 완전 큰 거 하나 준비해놓고 있다. 이건 거야. 지금 이렇게 패치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택이 확실하게 단둘이 쳐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AK가 지금까지 뭐 게임 패치하는 방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패치들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AK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에는 더 이상 대규모 패치는 없을 거다. 나와 봐야 뭐 각성 장수 전용 증폭 무기 업데이트 되고 아마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했지만 4천억 무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기는 했지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패급이 어서 와라. 선풍각 보고 싶다고. 백호 선풍각이랑 현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내일 보여드릴게요. 오늘 볼 거는 청룡 주작, 그 다음에 사용수. 요렇게 볼 겁니다. 오늘. 오늘이 3월 마지막 패치일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대해봐도 돼. 네, 내일 모레까지. 자, 이제 흉수로 넘어갈까요?